법제처와 한국법제연구원 주최로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가 열렸습니다. 법제처는 아시아 각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자세한 내용 석대성 기자입니다. 올해 11번째를 맞은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코로나19로부터의 해방을 실감케 했습니다. 최근 몇 년 비대면 회의로 축소 진행했던 것과 달리 행사장은 국내외 법제 전문가로 꽉 찼습니다. To conve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s utmost appreciation for the pivotal role ALJ has played since 2013 in fostering cooperation among Asian countries to improve legislative developmen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recognizes. 법제처는 2013년부터 매년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ALJ를 실시 중입니다. 아시아 각국 법제 전문가와 다양한 주제로 법제 사례를 공유하고 공통의 해결책과 시사점을 찾는 게 핵심입니다. 법제로 하나 되는 아시아, 상생 발전을 위한 법제 교류 협력 방안을 주제로 열린 올해 회의. 일본, 태국, 베트남, 몽골, 라오스 등 아시아 각국의 법제 전문가가 한국을 찾았습니다. 회의에선 영국 학자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고리로 발전에 앞서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보호무역주의 흐름에서 벗어나 법률로 자유무역을 뒷받침해야 상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In the name of geopolitical competition, restricting international trade in order to augment state power at the expense of should come together to resist protectionism and mercantilism and to promote an open system of fair and free trade. In this spirit, I suggest that we deliberate on how legislation can underpin. 아시아 각국의 한국형 법제 시스템을 널리 알리던 법제처. 배울 점도 있습니다. 일본 나고야대는 일본 법률과 관행을 본질적으로 이해시키기 위해 외국인 학생에게 일본어부터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본어로 일본 사회부터 이해시키고 이후 법을 가르쳐 자국 법체계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기르겠다는 목표입니다. K-법제를 대적할 만한 이른바 J-법제 시스템의 구상입니다. Japanese law can be best understood with proper understanding of Japanese society and culture, which can be best understood through Japanese language. And they also need to have a critical thinking of the legal system in their home countries. 이외에도 이번 회의에선 법령 지원 시스템의 사업 전망, 법제 교류 경험 속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의견 공유도 있었습니다. 법제처는 아시아 지역 간 상시적인 법제 교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가칭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구축도 진행 중입니다.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를 통해 인공지능, 리걸테크 등 미래의 변화될 법제 분야에 대해 공동으로 연구하여 준비하거나 법제 과정에서 국민 참여의 실질적 확대, 입법부의 입법 과정에서 행정부의 효과적인 의견 반영 등 법제 행정 발전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성원의 대다수가 가난하고 비참한 사회는 결코 번영하고 행복할 수 없다. 250년 전 애덤 스미스의 경고, 그리고 저마다의 번영을 모색하는 아시아 국가들, 국가 행정의 최소단위 법제를 육성하는 그 중심에 대한민국 법제처가 있습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